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소년문화센터가 개관된 지 20년이 되었고 또 청소년재단이 창립한 지 1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뜻깊은 한 해가 되는 그 즈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듯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여러분들 활동도 중단되어서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활동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오늘 발대식도 또한 그 온택트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센터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또 좋은 활동을 통해서 여러 곳에 사회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 더 1층 분발해서 좋은 결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많이 펴고 있지만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그 대면 프로그램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일부가 참석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기를 겪고 훌륭한 사람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 좋은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